요즘은 참 정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축복일까요? 아니면 무엇일까요?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할까요? 그럴까요? 네, 이 축복일까요? 이게 그렇죠. 축복일까요? 아니면 재앙일까요? 네, 네. 뭐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것에 절대적으로 선과 절대적으로 악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지 않나. 그렇죠. 네. 장단이 있죠. 어느 뭐 항상 상황에 따라서 뭐 이게 더 크게 느껴질 때도 있고 저게 더 크게 느껴질 때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장단이 있지만 그중에서 어느 게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장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면 이제 사람들의 마인드 자체가 그쪽으로 더 많지 않나, 아직은, 라는 생각에, 네.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이제 전쟁 때, 알게 되었던 사람들을 이제 다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치료해주기 위해서 나왔던 게 이제 보톡스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사람들이 쓰게 된 것처럼 지금의 그 어떤 그런 좋은 정보 또는 나쁜 정보 이런 정보들이 막 흘러나오는 것들이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아직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 많기 때문에 더 좋은 거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뭐 악기에 관해서도 뭐 마찬가지겠죠. 예전에는 뭐 80년대 뭐 이때 저희 선배 세대들이 기타를 치던 때 생각해 보면은 교본 하나 구하기가 어려워가지고 그렇죠. 네, 일본에서 교본 구해다가 번역해서 쓰고 그런 얘기들도 많이 맞아요. 듣고 음악 듣기도 힘들고 뭘 하고 싶으면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도 그렇죠. 없고 그거를 뭐 공부를 하고 싶어도 자료를 구할 일도 없고 이랬었는데 요새는 네. 유튜브에 검색을 한번 하는 것만으로 모든 그치, 저 분야의 그냥 모든 모든 것이 정보를 나오죠. 돈한푼안 들이고 끝판까지 갈수 있는 게 요즘의 정보죠. 근데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스트리밍을 할수 있으면 다운로드를 안 받게 되듯이 그렇죠. 항상 정보 산재에 있다 보니까 오히려 더 뭔가 치열하게 그것을 내 기능으로 만들고자 하는 실시간의 노력은 좀 덜해지는 게 아닌가. 네. 그렇습니다. 검색 능력을 가진 기능 없는 인간이 되어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옛날에 그런 거본적 있어요. 사람이 진화를 하면서 나중에 정말로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면 사람은 이제 그 배가 좀 나오고 근육도 좀 사라질 것이고 이게 손목이 더 길어질 것이며 뭐 이런 것들 본적 있으세요? 약간 외계인 같은 모양으로 진화를 할 것이다 했던 게 그게 지금의 시대가 오랫동안 가게 되면 정말로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너무 편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참뭐 그때쯤 가면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보가 많아서 좋을 때 좋은 거를 잘 활용을 해서 그러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정보가 많아서 좋으려면은 그 많은 정보가 실제로 나한테 좀 체화되기 위한 어느 정도의 노력을 조금 그렇죠. 병행을 한다면 그러면 정말 이 시대는 정말 축복받은 세대라고 할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내 정보를 잘못된 정보와 잘된 정보를 가르려는 노력 없이 그리고 그걸 내 것으로 만들려는 노력 없이 그냥 그 넘치는 정보에 그냥 몸을 맡기다가 보면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휩쓸려 맞아, 휩쓸려 가죠. 정보에서 그냥 빠져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그렇죠. 시대라는 거. 그게 좋은 정보인지, 정말 정확한 정보인지, 잘못된 정보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도 좀 고민하고 알아보려고 하는 노력이라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뭐 유튜브에서 악기 채널을 하나 딱 발견을 했어요. 네, 거기서 이제 막 기타를 막 이렇게 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괜찮은 좋은 교수법을 제공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주변에 있는 여러 기타 치는 사람들하고 같이 적어도 토론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런 맞아요. 식의 노력이라도 좀 하는 게, 이 많은 수많은 정보 속에서 자기 심지를 잘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도 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노력은 좀 해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네, 검색력을 가진 무능한 인간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좀 열심히 좀 살아보렵니다. 오늘 메이튼의 정점이라서 네, 정점입니다. 좀 끝판왕. 접근을 좀 이렇게 좀센 접근을 하신 것 같은데 메시아 시리즈죠. 메시아. 네, 메이튼의 어쿠스틱 기타 EM-100808 메시아. 네, 이렇게 419만원짜리 메이튼 기타를 결국 보게 되는군요. 네, 메이드 인 오스트레일리아의 전장 102cm AAA 그레이드 시트가 스프루스탑에 인디안 로즈우드 바디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마호가니넥의 에보니 지판. 네, 이게 딱 이제 블랙우드에서 하나 더 명음 씨가 좋아하는 나무로 스펙 업이 된 느낌입니다. 제가 딱 좋아하는 스펙이에요.
그렇습니다. 가장 대부분. 좋아하시는 스펙이죠? 네. 네. 로즈드 바디의 마호가니 넥 에보니 지판 시트카 스프루스 탑 딱이죠. 끝입니다. 네. 네, 이게 제일 끝입니다. 네, 좋아하시죠? 제일 좋아하는. 네, 골드 글로벌 오토매틱 머신 헤드고요. 44.1mm 너트 너비의 본 넛. 그리고 25.5인치 스케일 길이 가지고 있고요. AP5 프로 픽업의 브릿지도 에보니입니다. 뭐 메이트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런 고급 스펙을 다 갖다 때려 부은 느낌이 들고요. 방금 뭐 나오려고 그랬죠. 때려 뭐야? 다 갖다 때려 부었어. 발발발. 네, 예. 다 갖다 때려 부은 느낌이에요. 네. 그렇게 가장 좀 비싼 만큼 사운드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다. 또. 예상됩니다. 네. 네. 그 70주년만 봐도 네. 사실 전 이게 조금 믿음이 가요. 네. 그 기조에서 엄청 좋겠죠, 뭐. 그렇습니다. 그럼 신체 검사를 바로 해볼게요. 100 두툼하네요. 120까지 나옵니다. 120. 우와. 77이요. 우와. 전체적으로 좀 큼직큼직하네요. 102cm, 120 두께, 77 그리고 무게도 꽤 나갑니다. 이거는 진짜 그냥 찍기. 와 근데 아 무거운데? 몇 대면? 33, 43 더 나가지 않을까? 아 그래요? 43 43까지 나갈까? 우와 퍼펙트! 죄송합니다. 이야, 와, 이 타이밍에 퍼펙이라니. 아, 8배. 아, 3. 내가 지면 8배. 이야. 아. 아, 이걸 메이드를 해야 되는데. 아, 이거 메이드를 해야 돼. 아, 이게 33이야. 아. 이렇게 무거워. 43은 너무 많이 잡으신 거 아니에요? 그런가? 네. 그렇습니다. 아, 근데 진짜 무거운데. 네, 무겁긴 진짜 무거워요. 33이면 확 무거워졌죠, 지금. 갑자기 치기 싫어. 이 좋은 기타를 아. 앞에 두고 지금. 갑자기 치기 싫어. 네. 스트럭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들어보겠습니다. 와, 소리는 진짜 좋네요. 치는 사람 속도 모르고 소리가 너무 좋아요. 와, 소리. 진짜 깊이가 느껴집니다. 어떤 한 브랜드를 대표할 만한 소리로 부족함이 없네요. 와 로즈우드 소리 진짜 야 소리 죽인다. 네 진짜 좋다.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아 메이트니 기타 진짜 잘 만드네요. 모델의 그 어떤 해상도와 밸런스에다가 그 로즈우드의 어떤 그 기름진 깊이감까지 더해진 아 진짜 좋다. 좋아요 소리. 이건 진짜 좋은데. 와. 제가 아까 몇 점 줬죠? 9.0. 9.0. 네. 근데 이거는 이제 가격이 400만 원대니까 400만 거기서 원대. 이제 가성비까지 좀 생각을 해봐야죠. 알겠습니다. 네. 네. 스트럭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와. 야, AP5 프로는 진짜 장난 아니네요. 와, 로즈우드 받아내는 거 봐. 이런 게 진짜 고급스러운 미들입니다. 아. 지금 밑단이 많은데 하나도 부담스럽거나 싫지가 않은 너무 좋은 소리. 와, 와 진짜 좋다. 대박이다 이거 사운드. 이거 진짜 좋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기타 되게 유명 연주자의 기타 앨범 마스터 된 버전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아 나는 웨이튼에서 진짜 토미 엠마뉴 기타가 제일 좋을 줄 알았어. 나도. 근데 진짜 장난 아니네요. 픽업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네. 요게 피해죠. 들리죠? 장난 아니다. 그리고 요게 마이크. 섞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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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조금 더 줄까? 어. 아. 이 정도 사운드 나옵니다. 네. 장난 아니네요, 진짜. 장난 아닌데요, 이거. 네. 이거 어떤 곡 들려 주신 건가요? 네, 이건 라일린 뒷부분. 라일린 뒷부분. 네, 네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좋네요. 아 사운드. 아 근데 라일린을 들을 때도 물론 좋았습니다만 아까 그 스트로크 사운드 들을 때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좋네요. 야 더위가 있네요. 더위가 있다. 아 이게 100만 원이 높아졌는데도 그게 고개가 끄덕거려질 만큼 사운드가 또 올라갔어요. 물론 로즈우드 취향인 분들한테 훨씬 더 좋게 올라갔습니다. 네, 기름진 그 느낌이 아주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진짜 좋네. 네. 그리고 이 기타에는 하드 케이스가 70주년 네. 기념 모델로 같은 케이스가 제공됩니다. 네. 그 보셨던 그 무심무심하게 생긴 게, 네, 케이스. 그 케이스 있죠. 네, 제공됩니다. 네, 시청자 한주평 하나 드릴게요. 370화의 깁슨 L00 아카시아 스페셜이었는데요. 아카시아. 네. 참 아카시아 나무. 아카시아 거지 화사. 이 뭐랄까 이 밑에 한줄평들이 다 기조가 비슷해요. 제가 쭉 말씀드릴 테니까 그 중에 마음에 드는 하나만 딱 꼽아주세요. 네. 손 씻은 그 조폭 젠틀한 수트 입고 아카시아 꽃으로 프로포즈 하는가. 장난 아니죠 이거 한줄평. 장난 아니다. 근데 그 밑에 분 동네 주폭 노인. 그 밑에는 킹스맨, 네 그리고 냄새 잡은 청국장, 아하. 성질 죽인 마동석, 다 이런 느낌이에요. 와, 다 그런 느낌이네. 네. 뭐가 기억에 남으세요? 제일 첫 번째요. 첫 번째요. 네, 조폭 엽기토끼님, 작년부터 깁슨이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예전에 조폭이 손 씻고 개가 천선한 느낌이라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줄평, 손 씻은 그 조폭, 젠틀한 수트 입고 아카시아 꽃으로 프로포즈하는가. 와, 대단하다. 대단하죠. 네. 아, 이 필력이. 아, 나 근데 그 밑에 진짜 악플러무님 너무 웃겨. 동네 주폭 노인. 손 씻었는데 결국 주폭 노인이 되었다는 네, 슬픈 전설이 있네요. 네. 한 줄평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명호 씨부터 한 줄평 드릴게요. 모든 것이 제 마음에 쏙 들어갑니다. 무게만 빼고요. 네. 무게만 빼고요. 마이클 픽스 모델과 70주년 기념 모델 그 두 개가 야 이게 메이튼 투탑이다 생각을 했는데 바로 그 다음 시간에 그 위에 게 나왔어요. 정말 정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그런 기타입니다. 메시아 시리즈였고요. 네. 저는 메시아 윌 컴 어게인 로이 부캐논이 맞았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예, 작정했네 오늘. 네, 메시아가 왔어요. 네. 근데 비싸긴 한데 몇 대 몇? 이야 비싸긴 한데 거의 만점이 나왔다는 얘긴데요 지금. 네. 야, 너무 좋네요. 진짜 좋습니다. 좋기는. 네. 근데 제가 지금 9.5 정도 주는 기타들이 올해 들어서 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뭐 좋은 기타들이 자꾸 나오니까 어쩔 그러니까. 수가 없죠. 네. 야, 그래 이거. 그래도 뭐랄까 진짜 막야 이거 정말 대박이다라는 거 말고 진짜 둘다 아예 그 범주를 넘어선 이건 말도 안 돼라는 기타가 나왔을 때 저희가 주려고 지금 10점을 계속 안 주고 있어요. 아껴놓고는 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9점, 9.5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기타들은 자꾸 보여요. 네, 네. 자꾸 보여요.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이라는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00만 원대 가격대를 갖고 있는데 9.0, 9.5가 나왔다라는 나오기 거는 힘들어요, 이거는 사실. 진짜 400만 어, 원은 그 중고차 그쵸. 값이에요. 기타가 가성비라는 말을 꺼내기도 미안할 정도의 가격대란 그렇죠. 말이죠. 예. 근데 거기에 이 점수가 나왔다라는 건 기타가 정말 그 가치를 뛰어넘을 만큼 좋다라는 그런 갖고 싶다. 이야기로 네, 받아들이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 무시무시한 기타 봤네요. 네. 네, 다음 시간에는 또 콜트 시리즈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 이제 못 보던 신제품 모델들이 생각보다 너무 잘 빠져서 네, 지금 놀라실 거예요, 네, 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안 그래도 뭐 저는 콜트에 대한 기본적인 좀 어느 정도 그 퀄리티에 대한 신뢰가 리스펙. 있는데, 네, 리스펙이 있는데 이번 모델들은 일단 스펙을 말로만 듣고도 기대가 될 네, 정도로 기대됩니다. 네, 아주 충격적인 신인의 데뷔가 되지 않을까. 다음 시간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콜트 시리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쿠스틱 타임스. 타임스.